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휴스텔. 네. 밥, 저, 6,420원에 10%. 6,420원에 10%. 10%요? 네네. 아, 6,420원에 10% 사셨군요. 근데 이 종목은 근래에 사셨네요? 그쵸. 오래되지는 않으셨죠? 오래되지는 안 했는데요. 네. 그냥 못 올라가네, 이것만. 아, 못 올라가요, 이것만? 다 올리는데. 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네. 휴스틸이, 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주가가 고점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시장의 고점은 어디냐면요. 2021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이쯤이거든요. 이 부분. 네. 그런데 이 가격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주가는 다 떨어져 있어요. 아래로. 그런데 휴스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스틸은 여기서부터 해서 더 올라가, 훨씬 많이 올라갔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못 올라온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온 거죠. 더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휴스틸은 애초에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시청자분께서도 아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좀 하지만 이 종목은 꿋꿋하게 잘 안 떨어지네? 쭉 꾸준하게 좀 올라가네?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휴스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 이 종목은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라 좀 어느 시기에 이 종목을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도 이미 점점 고점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좀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수 가격이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6,400원.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고 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6,400원에 올라가면 정리 잘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교체 의견 드릴게요. 400원 오르면? 네, 정리하시고. 네, 교체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네.